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을라드랑 자, 간만에 게임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차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각을 하나 잡아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냐? 2018년에 처음 공개를 하고 지금까지도 자세한 실기가 공개가 되지 않았던 그랑블루 판타지 니링크가 있을 겁니다. 한창 아직도 개발 중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그 오래된 히스토리도 다들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개발만 5년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내년 기준이에요. 내년 기준 이것이 세계 최초로 내년 1월 중에 일본에서 시연회를 한번 가신다고 합니다. 예, 일단 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합니다. 여기 그랑블루 판타지 패스가 2022, 2023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일본에서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게 확정이 났어요.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의 세계 최초의 시연이 이번에 한다고 합니다. 얘네가 이전에 얘기했던 거는 내년 중에 플스5로 발매를 할 것이다 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트레일러에서 그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실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두고는 봐야 알 일인데 사실 이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너무 개발기간이 처음에 플래티넘에 외주를 맡겼을 때만큼의 기대감이 안 들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와도 나오는갑다 이런 느낌이지 아 드디어 나온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각을 하나 잡아왔습니다. 과연 이 시연회에서의 평가는 일단 직접적인 유저가 만져보고 나서의 평가가 좀 궁금하긴 하니까 일단 내년이 되고 나가지고 요거 시연 영상이나 신규 트레일러가 분명히 내년 초에 되면 분명히 좀 많이 뜰 것 같긴 해요. 그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의 세계 최초의 시연이 드디어 내년에 1월에 돼서 일본에서 결정이 났다는 소식 여기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